그러면서 OTL 하다가 그래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쭉 하면서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훅 떨어진 이유가 오디션을 보면서 진영이 형을 만나요. 박진영 씨를. 그래서 확 떨어집니다. 왜 떨어져? 좋은 거지. 연습생이 됐거든요. 네, 회사에서 연습하고 힘든 연습생활. 네, 또 회사에서 연습하고 뭐 회사에서 연습하고 이제 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거죠. 이제 챗바퀴 돌듯이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하면서 오늘도 이러고 있어. 어깨 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살짝 올라갑니다. 왜냐? 10점 만점 10점으로 데뷔를 합니다. 오, 10점 맞죠? 됐어. 그러면서 제 2집 어게인 어게인을 이제 첫 1위라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니가 밉다 하면서 신조어 짐승돌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또 올라가는 게 인생의 구세주 백지영 누나와 내기의 캔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기 캔디 하면서 내가 사랑해 I love you 하고 올라가고 있어. 쭉쭉 올라갔어요. 드디어 Heartbeat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Can you feel my heartbeat 했었죠. 그래서 아 좀비 돌로 다시 또 거듭 태어났어요. 네. 사실 이 찌태견은 제 삶에서 한 여기쯤 있다고 치시면 됩니다. 찌태견 하다가 예, 훅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멤버가 탈퇴를 하십니다. 예, 가슴이 아프게. 예, 탈퇴를 하시면서 바닥을 치다가 두 번째 인생의 구세주죠. 문근영 씨를 만나서, 예, 신데렐라 언니를 하게 됩니다. 예, 정말 다행스럽게도, 네,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셔서, 네, 신데렐라 언니여서 욕 많이 안 먹고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이번 앨범인 아이디백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토끼춤 막 치고 있죠. 네, 쉬다가 여기서 더욱더 잘 될 것 같은 제 화려한 인생을 이렇게 쭉 꿈꿔봅니다. 아, 긍정적으로 말을 해준 것 같아요. 상당히 재치있게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인생 그래프는 상당히 방어적이십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있던 히트곡이 흐름으로는 해주셨지만 사실 이렇게 속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드러나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되게 예민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되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이 내적 자신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어떻게 봐도 나는 참 내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카리스마 리더 김재경입니다. 네. 학교에서 축제라는 큰 행사를 맞이하게 됐는데 가요제 참가하게 돼서 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네, 가요제 수상을 동시에 많은 회사에서 러브콜이 왔습니다. 러브콜이 와서 그냥 둘 다 러브콜이 왔대요. 사랑한다는 그런 거예요. 네, 많은 회사에 오디션을 봤는데 네. 볼 때 제가 몸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음악에 나오면 몸이 굳고 웨이브를 해도 이런 식으로 박을 못하는 괜찮은데? 그래서 아 내가 이 몸을 갖고는 나의 꿈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 예. 라고 깨닫고 댄스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예. 인생스쿨 그곳에 등록을 하고 저 민영양을 만나게 됩니다. 아, 그 댄스스쿨 W로 시작하는 회사인가? 네 맞습니다. 네, 그 학원에서 당시 민영양은 가장 어린 아이들 중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그런 신동이었습니다. 네. 학원에 등록을 하고 그날 바로 나의 목표는 저여자다 라고 찍게 됩니다. 저여자다. 리듬 트레이닝 수업을 듣고 웨이브 수업을 들으면서 이랬던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똑같은데 뭐가 똑같은데요? 재경양. 네. 지금 민 씨가 라이벌이라 그랬는데 지금 가요계에서도 라이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때요? 민과 본인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내가 민보다 낫다? 기럽지? 기럽지? 민 씨도 재경이보다 내가 이게 낫다.
보기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평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예.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도 돌아보셨겠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이 서로를 더 가까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맞아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들이 계속 오래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서로 주고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우리 저 박사님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연애 활동하면서 예. 기자회견만큼 힘든 게 없고 그리고 자칫 말 한마디를 실수하는 순간 굉장히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좀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냥 안 적거나 녹음을 안 하고 아예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요게 다 기사에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사실 태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을 때 참 정말 불성실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중요하죠, 태도. 네. 그리고 뭐 서른서양이나 네. 현진 씨 같은 경우는 그래, 알릴 수 있는 네,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뭔가 커다란 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인터뷰 때 많이 얘기했는데 그랬는데도 그랬는데 아직 이슈가 안 됐군요. 야, 이거 여쭤보면 다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멤버들 다 별로다 뭐 이런 얘기하면 크게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저 무슨 진짜 얘기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세윤 씨 분단 기자회견으로 가주시죠. 자, 지금부터 오마이스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 입장해 주세요.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야,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앉으세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할 텐데 우리 저 학생 여러분들은 정말 솔직하게 기자분들한 앞에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 기자님 먼저 시작하실래요? 예. 아, 손은서 씨 같은 경우는 그 배우시잖아요. 그리고 아직 배우로서 이렇게 완성된 단계는 아닌데 본인이 예능부터 이렇게 풀어나간다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 없으신지 그리고 본인이 왜 정말 예능에서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제가 배우로서의 어떤 입지가 안 돼서 예능을 먼저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해서 온 건 아니고요. 이제 한 작품에 비해서 인지도가 많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출연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면서 너무 좋아요. 약간 김태희 씨 닮았어요. 너무 많이 비싼 거 같아요. 약간 느낌이. 한마디로 예쁜 거군요. 민호 씨한테 물어볼게요. 네. 많은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다 연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민호 씨는 아직까지 연기를 하지 않았어요. 연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에 도전을 하고 싶은지 궁금하고요. 배우를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도 있고 올해보다 이제 내년부터 작품을 한다면은 스크린이나 드라마에서 만나뵙고 싶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내년이면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네. 유치하게 헤드라인 뽑자면 샤이니 민호 내년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래요. 아, 감사합니다. 왜 항상 연초에는 토끼를 잡아야 됩니까? 하고 싶은 역할은 가수에 맞는 이미지였으면 좋겠고 액션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액션이라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노래 잘하는 싸움꾼 같은 거. 아, 그 나쁘지 않은데요? 기호 씨. 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방송 활동을 하시면서 솔직히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사실 시트콤을 데뷔를 하고 시트콤이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트콤의 후속 시트콤이어서 정말 정유리 씨만큼 뜰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되게 유명한
민 시리즈에서도 이제 캐스팅이 됐었는데 매니저 형이 이제 제가 연기를 많이 못했거든요 시트콤에서 민 시리즈 했다가 이제 한 방에 훅 갈까봐 그래서 그 민 시리즈를 하지 말자고 저한테 하고 저는 이제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SBS의 특별 기획을 출연하겠습니다 작품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제 성에는 맞지 않는 그런 작품들만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점들이 좀 많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미니 시리즈 제목이 꽃보다 먼저였습니다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F4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뭐 후회하지 않으세요? 매니저와 저는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니저 결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나오고 계시는군요 예. 자 우리 저 김태진님 나는 데뷔 후에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연애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까? 민호 씨. 이제 이승기가 예. 진짜 없습니다. 진짜. 자 우리 저 실버 웨스트 형 예. 저도 없습니다. 없고요. 민냐? 없습니다. 저 당연히 없죠. 아 지금 사귀는 공개적인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공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비밀 연애가 있을 수도 있. 공개적으로 사귀는 분 왜 지금 저 만나는 분은 아니 통하는 분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예. 현진님 예. 아 예. 몰래 사귀진 않았어요. 그냥 대놓고 사귀었던 것 같아요. 오. 예. 데뷔 후에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예, 전 데뷔 전부터 이제 얼마 전까지 쭉 여자친구. 지금은 헤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도 항상 지금은 다 헤어졌을까요? 왜 얼마 전까지 사귀다 왜 뭐 오늘 모든 이 시간만큼 헤어졌을까요? 이번 때는 국가원 사이가 한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중에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 느낌이 옵니까? 민호 씨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말로 비밀 연애를 한 적이 없습니까? 정말 없어요. 데뷔 후에 여자친구 했던 적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민호 씨 연애가 뭔 줄 알아요? 연애요? 예. 알고 싶네요. 아, 저랑 비교 말이 안 되죠. 연애 좀. 연애가 뭔 줄 아세요? 네. 알고 싶네요. 저는 오늘 뻔히 거짓말 아니, 민호 씨 몇 살이죠? 20살이요. 20살이면 알고 다 해야지. 중학교 때 비교 봤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홍인 씨, 네. 연애가 뭔지 아세요? 자, 그러면 우리 UV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